안녕하세요. EV 모빌리티 팀을 맡고 있는 리서치 센터의 이문영입니다. 지난 10월 14일에 저희가 중국판 테슬라 5인방 질주가 시작되다라는 리포트를 발간한 이후 관련 업체들의 주가가 매일매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국 전기차 대표 업체들의 시가총액은 지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대차 시총을 넘어섰습니다. 오늘은 벤처 3인방의 주가가 거의 5배에서 10배 내외로 상승한 만큼 리스크 요인을 먼저 점검하고 외력도 순위를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리스크 요인입니다. 투자가분들이 테슬라나 중국 전기차 투자에서 가장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중 무역 갈등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기차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은 미럴 관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중국의 벤처 3인방은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국 투자가들이 중국 전기차 스토리에 투자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미국에 상장된 업체를 원해서 성사된 것입니다. 중국 업체가 미국에서 자본을 조달하여 중국에 투자한다는 의미이죠. 한편 테슬라는 중국에서 활발한 판매를 하는 동시에 중국 전기차 업체의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 정부도 중국 정부도 자국 업체의 이익을 위해 균형적인 시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반기 들어 중국 전기차 업체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는 키워드는 한마디로 대중화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침투율은 2019년 6월 12%를 기록한 후 급락했다가 2020년 다시 7% 비중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유럽 시장의 경우 전기차 침투율은 2020년 9월 13%까지 치솟았습니다. 제가 10% 이상의 침투율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이들 익숙하신 S커브, 즉 로저스 교수의 제품 혁신 곡선 때문입니다. 제품에 따라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점에는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신제품의 침투율이 10%에서 20% 사이에서 대중화가 급격히 진행됩니다. 전기차의 침투율이 여전히 3에서 5% 사이의 혁신 구간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테슬라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전기차의 대중화 시기에는 급격히 양적 팽창이 일어나기 때문에 투자 관점을 좀 다르게 가져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제품이 아무리 성능이 뛰어나도 자동차 재화의 특성상 독과점의 지위를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요. 전기차 대중화 시대에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체는 어디일까요? 대중 모델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당연히 가격 경쟁력입니다. 기술 선도 업체인 테슬라보다 가격이 싸야 되겠죠. 세단은 23만 위안, SUV는 27만 위안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원화로는 4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 수준입니다. 주행거리는 한 번 충전 시 450km 내외가 기준점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 차례 강조드린 바대로 전기차는 최종적으로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의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보다 여리이지만 글로벌 완성차보다는 1년에서 2년 정도 먼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두 자체 OS를 갖추고 있으며 펌웨어 OTA가 가능합니다. 중국 업체 중에는 샤오펑의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가입니다. 이제 대중차 업체로서 매력도를 따져보면 가장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업체는 샤오펑으로 보여집니다. 샤오펑의 대표 제품 P7은 BYD의 한과 비슷한 가격대이지만 소프트웨어 기술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창업자인 허 샤오펑은 알리바바 모바일 사업과 게임 사업을 총괄한 바 있습니다. 당연히 소프트웨어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2021년에는 신규 SUV 차량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샤오펑은 테슬라와 기술 특허 분쟁 이슈가 있는데요. 테슬라에서 이직한 해당 엔지니어는 이슈 발생 시 이미 퇴직하면서 큰 리스크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저가 세그먼트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또 다른 업체는 리오토입니다. 리오토는 EREV라는 기술 때문에 상대적으로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EREV의 기본 아키텍처는 전기차입니다. 엔진은 구동이 아닌 배터리 충전을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내연기관차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는 반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오토의 창업자인 리샹은 중국 최대 자동차 온라인 플랫폼인 오토홈의 창업자입니다. 따라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고 이해도가 높습니다. 리오토는 처음부터 충전 시설이 부족한 중국의 2, 3선 도시를 주요 타겟 시장으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EREV 모델을 출시한 것입니다. 리오터는 2022년 정도에 중국 벤처 3인방 중 가장 먼저 영업이익 흑자 달성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중국의 테슬라라고 평가했던 NIO입니다. 이렇게 평가했던 이유는 바스 모델, 배터리 구독 비즈니스 모델 때문입니다. NIO의 배터리 서비스 매출은 약 7%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NIO는 일선 대도시의 럭셔리 세그먼트를 타겟 시장으로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모델 Y를 11월부터 현지 생산하게 되면 보조금 기준에 맞춰 30만 위안 이하로 가격을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NIO의 SUV 모델들은 모델 Y보다 가격이 비싸집니다. 또한 2021년에는 복스바겐을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들이 대도시를 타겟 시장으로 하여 전기차 생산을 시작합니다. 이제 NIO는 테슬라와 글로벌 업체 대비 제품 경쟁력을 입증해야 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자율주행 프로세스 기술 내재와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막대한 투자비 소요가 예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11월 24일 발간된 리포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